열심히 걸어다니면서 건강해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만큼 포르쉐 살 수 있어요. 포르쉐를 어차피 사는 거는 근데 사실 솔직히 누가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 사실 차값이 1억인데 뭐 잠깐만 대충, 위험한 발언 나왔고요. 대충 1억인데 뭐 사람들 집이 뭐 지방에 최소한 뭐 지방 사는 분들도 2억짜리 집을 사고 사시고 여기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최소한 뭐 3억 4억에서 뭐 10억 20억짜리 집에 사시는데 내가 뭘 더 뭐가 더 중요하냐 내 삶에서 그거에 따라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차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게 행복감이라든지 더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집보다는 집에 쓸 한 1억 정도를 띄어가지고 차에다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포 TV 양재 지금 다시 왔는데 오늘 양재 온 거는 살려고요 차. 저희가 지금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오늘 대중교통을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양재 시민의 숲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려다가 뭐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 버스 시간이 또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저희 지금 한 명밖에 못 지나가는 인도.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건너 이거? 와 여기를 걸어서 온 적은 처음이야. 오늘 차 타고만 돌아다녔지. 건너 와 여기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이구나. 와 씨. 아 근데 이게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지. 중고차든 뭐든 어쨌거나 새로운 차를 사러 가는 건데 지금 뭐 생각만큼 기쁘지 않아? 설레거나 기쁘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너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야 포르쉐도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이란 게 다 그런 거지. 아 막상 살 땐 또 그런가? 오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미 그 즐거움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받을 때는 또 여러분 포르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는데 포르쉐 다 인디오도 넣잖아요. 모든 그 비싼 차들 뭐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인디오도 넣고 6개월, 1년 이렇게 막 기다리는데 저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 안 기다려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행복해. 오더 넣어놓고 내 차가 나오기만을 날짜를 하루하루 세면서 기다리는 게 진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어디요? 아 예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안 가세요? 네? 아 뭐 일단은 가져갈 생각이니까. 오늘 같이 가시게요? 네. 돈 뭐 어때요? 미트 대기나 그냥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상품권인데 네. 밑에도 여기도 원래 됐어요. 성능에 뭐 저 교환이 있으면 여기 전기도 X 네. 그 판금을 양집에 숨다고요. 그거 있어. 서울에는 뭐가 1% 더 붙더라고. 그 뭐죠? 채권. 아마 채권요. 경기도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경기도 그리고 경남 창원이나 뭐 그쪽. 아. 충북이나 강원도 전라도 다 거의 채권 들어가요. 등록지 상관없이. 거주지가 등본상의 주소가 주소. 어디냐에 따라. 아 좋네. 옛날에는 경남 창원 밀양 뭐 이쪽만 네. 들어가서 면제였는데 경기도 지사가 다 면제시켜줬어요. 2년 전인 것 같은데. 기름을 어디서 가야지? 지금 뭐 어디로 가죠? 고속도로 탈 거 아니에요? 네. 경부. 여기 바로 타면은 휴게소잖아요. 만남의 광장. 아 거기서 넣는겠어요? 예, 거기가 제시사예요. 거기 고급유 있어요? 예? 고급유. 고급유 왜 넣어? 고급유 넣어야지. 고급유 왜 넣어? 고급유 없어. 거기 나 AMC 타고 가봤는데 없어. 거기 없는 거였죠? JC도 없는데? 고급유 안 넣어요?
원래 세팅은 고급류가 너 지금 잘 차 잘 사고 지금 이상한 사람 됐다고. 아, 그래? 다들 고급류 높은데. 300 미만 마력의 고급류라. 진짜 AMG도 안 넣어. 뭐 도킹 때문에 혹시? 네? 도킹 현상? 뭐 혹시나. 어쩌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거 광고는 안 되니까. 계약서. 광고해도 돼. 광고? 나가면 돈 받아야 되는데. 좀 크게. 구독자도 없고요, 저희. 몇만인데요. 아니, 저희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아, 막 들고 다니는 공무원. 오늘 계약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차 출고 할 거고요. 네,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색깔 이쁘지 않아요? 난 이 색깔 너무 좋더라고. 검은색보다는. 야, 전에 차도 회색이더니 이번 차도 회색이야. 근데 이건 유광이잖아. 포르쉐도 회색 살 거야? 아니요. 포르쉐는 불 껐다. 빨리 가래. 라바 오렌지.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여기 꽂는 건가 봐요. 이거 일반 유증 넣는 거 찍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일반 차야. 아, 고급 뭐야 돼. 몇 cc인데 이거? 어? 이 몇 cc인데? 2000cc. 뭔 개소리야. 근데 다들 고급류 넣던데 JSW? 왜? 나름 그 초납차 고성능 차량이다. 고RPM을 쓰는 팀명이니까. 소리는 좋아. 소리는 JSW인데 스포츠 모드에서 아까 다시 한번 팝콘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는 좋아. 팝콘 소리 들립니다. 와, 네, 이것 때문에 JSW 하던데. S도 사실 들리지만. 아, 그래? S도 들려? 잘 만드네. 팝콘 소리. 아, 톡톡톡톡. 아, 잘 들립니다. 제가 들어올 때 하이패스로 잘못 들어왔는데 상관없어요? 어디서요? 금토에서요. 금토요? 네. 여기서 내셔야 되는데 그래? 네, 낼 건데 그냥 내면 현금으로 주셔야 돼요. 현금이요? 네. 지금 거는 천 원에 하도 되고요. 아, 네네. 안 그럼 다음에 내셔도 되고요. 아니, 이거 지금 아직 이전 등록이 안 된 차라서. 혹시 아직까지 뭐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적 여유 되시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